일주일에 추억돼 최강의 생선구이를 가려라. 가면서 봐. 잠깐만요. 아, 너무 고민되는데. 안녕하세요. 일주일 추억입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32강 토너먼트로 준비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생선구이입니다. 노릇노릇한 생선구이는 아주 맛있는 밥반찬이자 술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제 사심이 들어간 제 주관적인 견해로 32강 토너먼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귀하거나 주변에서 구하기가 힘든 것들은 좀 배제했습니다. 지금철에는 은어, 은어구이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디서 은어구이를 쉽게 먹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배제를 했고 흔히 먹을 수 있는 것부터 고급 식당에 가서야 먹을 수 있는 것까지 32종을 엄선해서 골랐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안 나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토너먼트 방식은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생선구이의 최강자가 뭐가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자, 볼락입니다. 볼락고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연어, 연어구이, 연어스테이크 빠지면 서운하죠. 참 광어 이런 것도 좀 뺐다. 광어, 농어는 사실 흔하잖아요. 근데 구이를 먹는 게 흔하지 않아요. 명태, 대구 이런 거 잘 안 구워 먹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 뺐습니다. 돌돔 나왔습니다. 뺀지라고 하잖아요. 작은 사이즈는 구워 먹죠. 이건 뭡니까? 양미리입니다. 양미리. 쏨뱅이 나왔습니다. 막강한 후보 나왔네요. 메로. 메로 참고로 이건 일본말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비롯된 말이죠. 원래 이름은 비막치어라고 합니다. 와, 이것도 서민 반찬. 꽁치. 횟집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반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싼 게 꽁치 아니야? 이 맛을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황석어. 자, 여기입니다, 여기. 고구치 나왔습니다. 지금이 철이죠. 백족이라고도 합니다. 궁평선이. 병어 나왔습니다. 덕자병어, 뭐 일반 입병어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가장 막강하네죠. 조기입니다, 참조기. 이거는 이제 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표준명 뱀장어, 뱀자리, 삼치 나왔습니다. 삼치. 자, 이렇게 해서 16개의 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과연 뭐랑 뭐가 붙을지 한번 보시죠. 볼락과 붙을 도르묵, 연어랑 붙을 고등어, 국민생선 고등어, 연어 붙었네. 돌돔이랑 붙을 우럭, 양미리와 붙을 황돔입니다. 황돔. 그러니까 쏨뱅이랑 붙을 민어입니다. 민어. 메로와 붙을 갈치가 났습니다. 막강한 애들끼리 붙었는데 아, 돼지뼈가 또 이번에 또 어렵네. 까다롭네. 서민 생선 꽁치와 붙을 옥돔. 자, 황사거. 아, 이거 머리 아프네. 좀 차이가 나면은 나도 좀 판단하기 쉬운데 너무 비슷한 애들끼리 붙였다. 열기랑 붙을 가자미. 백조기와 붙을 또 막강한 밥반찬인데 서대입니다. 서대. 군평선이랑 붙을 부세족입니다. 병어랑 붙을 하나. 머리 아프다 진짜. 전갱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 당연히 병어가 이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전갱이 진짜 맛있다. 아, 나 대신 다시 하고 싶다. 근데 옛날 주작이야. 참조기랑 붙으면은 금태 나왔습니다. 여름 보양식 장어구이와 필적하려가 누가 있을까. 자, 열빙어입니다. 벤자리와 붙을 청어 나왔네요. 자, 삼치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뭘까요? 예, 붕장어. 자, 이렇게 해서 32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아, 전 너무 괴로운데요, 이거. 너무 초반부터 죽음의 조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지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볼락 대 도루묵. 볼락! 요거는 조금 쉬웠어요. 아, 물론 겨울에 그 연탄불에 석쇠에 구워 먹는 이 도루묵도 별미죠. 저는 근데 사실 도루묵 알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연어 대 고등어는? 하나, 둘, 셋! 연어 가겠습니다. 요거는 연어도 연어 나름이고, 고등어도 고등어 나름이에요. 또 누가 굽느냐,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잘 구워지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정말로 수도 없이 먹어본 연어와 고등어 구이지만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로 완벽하게 구워진 연어 스테이크가 남네요. 겉은 완전히 바삭하게 과자처럼 바스러지는 식감에 속살은 육즙이 올라오는 촉촉한 미디엄 웰던으로 구운 연어 스테이크가 고등어 구이보다는 조금 기억이 더 남지 않았냐. 돌돔 대 우럭. 하나, 둘, 셋. 돌돔 가겠습니다.
사실 우럭은 생물 우럭을 생우럭탕으로 끓여 먹지 구워 먹게 되면 살이 좀 잘 부서질 뿐더러 약간 밍밍한 맛이 나요. 따라서 우럭을 구웠을 때 맛이 있으려면 방건조 우럭을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우럭은 소금만 뿌릴 게 아니라 버터구이로 드시면 그나마 좀 부족한 맛을 버터로 채울 수가 있어요. 돌돔은 이제 흔히 줄돔 사이즈죠. 뺀치라고 하는데 특히 가을 겨울 잡힌 돌돔 깨가 쏟아질 정도로 고소합니다. 양미리 대 황돔. 황돔 가겠습니다. 양미리가 사실은 까나리가 다 자라면 양미리가 되는 거 아시죠? 모르셨다고요? 표진명 까나리가 있고 표진명 양미리가 있습니다. 표진명 양미리는 사실 거의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양미리로 알고 먹었던 것은 뭐냐? 전부 표진명 까나리의 성체입니다. 봄에 잡힌 까나리, 특히 서해 백령도 쪽에서 들어오는 이 까나리 치어들을 잡아다가 까나리 앵젓을 만드는 거고요. 까나리 성체는 주로 동해안 일대에서 잡히죠. 이것을 동해안 쪽에서는 양미리라 불러왔습니다. 겨울에 얘도 도루묵이랑 마찬가지로 연탄불에 이제 석쇠에다가 구워 먹기 딱 좋은 추억의 생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도루묵 똑같아요. 이거 알 먹는 재미가 좋았던 구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고급지고 비싼 황돔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수고기로 많이 씁니다. 제사상에도 많이 올리고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쏨뱅이 대 민어. 쏨뱅이 가겠습니다. 사실 둘 다 비슷비슷한 레벨이에요. 민어를 구워 먹을 때 퉁치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한 33cm 이상 되는 것들을 구워 먹는데 맛있는데 저는 대문 쏨뱅이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간발의 차이입니다. 메로와 갈치. 갈치 가겠습니다. 아, 메로가 정말 맛있고 질 좋은 것을 많이는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사실 품질의 차이가 많아요. 정말 좋은 메로들은 일본이나 이 서구권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대가리 쪽 붙은 이 부위 있잖아요. 목살 부위라고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부위를 많이 수입해오죠. 또 보관 상태도 그렇고 특유의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에 갈치는 사지, 오지짜리 정말 두툼한 거 그냥 입에서 녹잖아요. 꽁치 대 옥돔. 요건 좀 쉽다. 하나 둘 셋. 옥돔? 가격이 몇 배인데 꼭 뭐 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맛도 꽁치가 좀 서운하겠지만 꽁치가 비빌 수준의 그런 건 아니죠. 황석어 대 전어. 와 이거 진짜 죽겠네. 하나 둘 셋. 저는 황석어 갑니다. 오 전어 떨어졌어. 전어 잘 구우면 정말 맛있거든요. 지금부터죠. 9월부터는 깨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황석어도 깨가 쏟아져요. 황석어는 봄부터 여름까지 봄에 잡힌 냉동 황석어를 해동해서 파는 건데도 그래도 맛있어요. 참조기의 진한 감칠맛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응축된 맛이라고 할까요? 황석어가 참조기 바로 사촌이거든요. 전어가 정말 맛있긴 한데 여기 또 잘못 구우면 또 비려요. 뭐 전어 굽는 냄새 뭐 집 나가 며느리 들어온다 그러는데 전어 굽는 냄새 멀쩡한 며느리 나갈 수도 있어요. 열기 대 가자미. 하나 둘 셋. 가자미. 열기 잘 구우면 맛있어요. 아무래도 그 고소한 맛이나 감칠맛이 가자미보단 조금 덜하다는 느낌? 그 가자미라고 한다면 보통 구워먹는 가자미가 용가자미, 알 많이 뺄 때 이거를 말려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런 거 구워드시면 굉장히 맛있고 표준명 기름가자미가 있습니다. 요 녀석도 대부분 말려서 팔죠. 요것도 구워먹으면 맛있고 고소해요. 보구치 대 서대. 서대 가야죠. 서대 보구치는요 조기찌개를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한창 제철에 구워 먹어도 약간 맹하더라고요 맛이. 근데 서대는요 뭐 말해 뭐합니까. 이건 진짜 밥도둑이죠. 대표적으로 참사대가 제일 맛있고 용서대가 커서 또 좋아요. 군평선이 대 부세. 하나 둘 셋. 군평선이 가겠습니다. 부세가 사실 참조기가 잘 안 나고 씨알도 작고 하니까 그 대용으로 쓰기 좋은 거지 맛있어서 그렇게 유통되는 건 아니죠. 부세는요 원체적으로 크기가 크고요 중국산 양식으로 또 많이 들어오죠. 반면에 군평선이야 뭐 살 발라 먹기도 좋고 그리고 고소하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주로 많이 잡히죠. 병어류 대 전갱이. 하나 둘 셋. 어후, 병어 가겠습니다. 전갱이 또 많이 드셔본 분들 소원할 것 같아요. 대전갱이는 감성동가도 바꾸지 않아요. 아니 전갱이 진짜 맛있어요. 절제된 기름기에 담백함 그리고 감칠맛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워요. 문제는 병어가 너무너무 고소하다는 거. 병어의 고소함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얘는 오죽하면 버터핏이라고 부르잖아요. 버터 맛이 날 정도로 고소하이. 아, 예, 예. 참조기 대 금태. 하나 둘 셋. 금태 가겠습니다. 참조기가 임자 잘못 만났어.
참조개 맛있죠. 그게 또 참조개가 큰 거라야 맛있어요. 얘네가 수분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살 부서져요. 부서지고 살이 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옛 조상들이 말렸잖아요. 그래서 굴비로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 감칠맛 성분이 응축이 돼서 더 진해집니다. 다 구워 먹으면 약간 살도 꾸덕꾸덕해지면서 맛있는데, 문제는 이 참조기의 씨알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 30cm 이르는 특등급은요, 백화점에서 무려 한 마리에 뭐 70-80만 원, 심지어 뭐 100만 원 넘어보다 하는데, 대부분은 작은 거였어서 만족해야 되는데 작은 것도 그렇게 맛이 또 안 나고, 근데 금태는 작은 것도 고소하고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고소하고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데 비싸봐야 2-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태가 확실히 혜자죠. 다음은 뱀장어 대 열빙어. 뱀장어 가겠습니다. 열빙어도 사실은 알을 먹는 재미로 많이 구워 드시죠. 예, 근데 대부분 다 냉동이고, 뱀장어 구이에는 사실은 필적하기가 조금 모자르지 않았나 싶네요. 뱀자리 대 청어. 하나, 둘, 셋. 뱀자리 가겠습니다. 아, 예, 잠깐만. 식감이냐, 기름기냐인데, 식감은 뱀자리고 기름기는 청어인데, 청어 가겠습니다. 이 뱀자리가 희한한 게 뭐냐면 살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얘는. 근데 구우면 살이 단단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그럴 텐데, 회는 쫄깃쫄깃해도 좋은데 구웠을 때까지 땡땡하고 쫄깃쫄깃한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좀 포슬포슬 촉촉하게 그런 게 좋지 않아요. 뱀자리는 회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삼치 대 붕장어. 아, 이거 되게 고민된다. 삼치 가겠습니다. 특히 한겨울에 2-3kg 정도 되는 삼치구이 한번 한 토막 내서 구워 드시면, 와, 그거 정말 고등어 못지않게 깨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6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볼락 대 연어. 하나, 둘, 셋. 연어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연어라고 해봐야 다 수입산 아니겠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의 노하우와 정성이 들어간 그 연어 스테이크의 맛은 잊지를 못해서 제가, 우리가 구워서는 맛없고 유명 셰프가 구워낸 거 정말 맛있습니다. 돌돔 대 황돔. 하나, 둘, 셋. 돌돔 가겠습니다. 뺑치 소금구이 칼집을 S자로 내고 굵은 소금을 굽기 전에 바로 뿌린 다음에 구워내세요. 깨가 쏟아지는 고소함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쏨뱅이 대 갈치. 하나, 둘, 셋. 갈치 갑니다. 갈치가 가야 될 수밖에 없겠죠. 옥돔 대 황서거. 하나, 둘, 셋. 옥돔 가겠습니다. 황서거 구이가 약간 농축된 참조기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원체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발라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옥돔은 발라먹기 쉽고 살도 많이 나오고. 가자미 대 서대. 아이고, 너무 뭐야 이거. 비슷한 애들끼리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아, 너무 고민되는데. 가자미 가겠습니다. 같은 맛이면 크기가 큰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발라먹기 쉽고 살 양도 푸짐하고. 군평선이 대 병어. 병어 가겠습니다. 병어의 그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워낙에 출중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군평선이는 담백한 편이죠. 금태 대 뱀장어. 하나, 둘, 셋. 금태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태가 거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금태 맛있지. 청어 대 삼치. 삼치 가겠습니다. 둘이 맛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발라먹는 것 때문에 저는 삼치를 고를 것 같아요. 일단 청어는 장가시가 많아서 좀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청어가 기름기가 많고 맛있는 생선이면 분명하지만 제철의 삼치는 무시 못할 만큼 맛이 좋고 무엇보다도 두툼하고 풍성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8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네요. 의외로 친숙한 어종들이 많이 포진이 됐어요. 아, 정신 똑바로 차려서 공정하게, 뭐 공정할 게 있나? 사실 제 주관적인 입맛이라. 연어 대 돌돔. 하나, 둘, 셋. 연어를 먹겠습니다. 아이고, 또 뭐 갈치 대, 아이 뭐야 이거. 예, 요거 갈치냐 옥돔이냐. 하나, 둘, 셋. 갈치 가겠습니다. 둘 다 비싸다. 둘 다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특산물인데, 둘 다 오마카세 같은 고급 일식집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구워내거나 솥밥으로도 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건조 되는 옥돔을 구워서 먹으면 여기 또 맛이 또 좋잖아요. 갈치는 확실히 이제 생물을 구웠을 때, 와, 이게 숟가락으로 쫙 고속도로 밀듯이 그냥 밀어버리면 살이 그냥 싹 뼈에서 분리되잖아요. 그만큼 살이 부드럽고 녹는 그런 맛을 선사하죠. 하나를 선택하자면 두툼한 갈치. 가자미 대 병어. 병어 가겠습니다. 가자미도 고소하고 부드럽고 다 좋은데 병어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금태 대 삼치. 하나, 둘, 셋. 금태.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고요. 짝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에 패자 부활전을 선정하겠습니다. 전경련 매로 이 두 개를 부실게요.
어디다 붙일까요? 얘네를 밟고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과가 과연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연어랑 붙을 거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메로가 붙었습니다. 다음은요, 금태랑 정장이 붙었네요. 이렇게 해서 6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메로 대 연어. 메로! 메로는 확실히 좀 좋은 거를 언젠가 선별을 해서 메로 컨텐츠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참치집에서나 이게 반찬으로 내던 메로구이를 먹어봤잖아요. 근데 집에서 한번 제대로 메로구이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보고 싶어요. 일단 연어는 여기까지. 생선구이의 끝판왕을 골라야 되는 자리니까 조금이라도 더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연어보다는 메로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갈치 대 병어. 지금 나한테 한 마리가 주어진다면 갈치를 구워 먹겠느냐, 병어를 구워 먹겠느냐. 갈치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인 것 같아, 진짜.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좀 쉽네요. 금태 대 정갱이. 하나, 둘, 셋. 네, 금태 가겠습니다. 입질의 추억 때 최강의 생선구이는 무엇일까? 대망의 3위는? 메로! 메로는 약간 꾸릿꾸릿한 고소함이 있어요. 얘네들은 남극해 차가운 바다에 살기 때문에 항상 그 저수온을 견뎌야 하는 지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 지방의 맛이 일반적으로 우리 연근에 서식하는 이런 갈치 같은 애들의 그 지방의 맛은 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을수록 느끼한 입질의 추억에 최강의 생선구이를 가려라! 영예의 1위는? 금태! 너무 좀 예상된 결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 갈치도 고소함이 많은 생선이긴 한데 이 금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흥건한 기름기 또 이게 금태 솥밥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딱 밸런스가 좋잖아요. 올 겨울이었죠.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와 함께 제가 같이 출연을 해서 금태구이를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바로 TVN에 난리 났었는데 그때 유재석 씨가 이 금태구이를 맛보고 나서 내 인생 생선의 구이다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비늘채 튀긴, 와, 그게 다른 생선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질감이거든요. 비늘이 이게 소나무 껍질처럼 싹 일어나게 딱 튀긴 다음에 오븐에서 딱 구워내는데 말해 뭐합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태 갈치메로. 다분히 제 취향에 많이 녹아든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위의 생선들은 다 선호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생선구이는요, 물론 이런 고급 어종을 가져와서 굽는 것도 중요한데 굽는 손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니까요.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 오늘 얘기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